위험한 작업이 많은 철거 현장을 수없이 다니는 성아 씨. 그녀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기 때문이겠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유독 열심히 작업하는 이분. 어딘가 조금 남다릅니다. 조심해요. 누구신데 저렇게? 저희 아버지. 아버지라니. 얼마나 되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철거에 오래 하셔서 30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아하, 철거 현장의 고수 중의 고수가 여기 계셨군요. 과거 아버지는 철거와 고물상을 운영했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은퇴했었는데요. 이 길을 가겠다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제 딸이 만약에 이렇게 위험한데 일하라고 그러면 난 못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위험한 건 다 피해된 게. 아, 요령이 있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 이젠 든든한 조력자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간판 뜯으려고요. 우와. 이건 누가 뜯어요, 간판은? 이거는 여기 장비로요. 아버지가. 아버지 간판도 뜯으세요? 그런데 성아 씨, 어려운 일은 너무 아버지만 시키는 거 아닌가요? 철거회사 대표인 딸의 지시에 늘 앞장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작업하는 동안 성아 씨는 뭐 하려나? 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햇빛. 원래 밀짚모자 있었는데 없어가지고요. 이게 진짜 금방 타요. 왜 서 계신 거예요? 아, 여기 차 못 들어가게 해야 돼서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도로 점령 허가 내가지고 이틀 동안 작업한다고 차 못 다니게 하고 있어요. 작업 현장에서 안전요원만큼 중요한 업무도 없겠죠? 네? 가도 돼요. 잠시만요. 지나가셔야 돼요. 아, 얘는 너무 크게 안 해요. 이거는 남자로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거예요. 여자가 한다는 거는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입니다. 분류 작업부터 철거, 간식 배달, 차량 통제까지 일처리 능력이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이리저리 철거 현장을 둘러보며 뭔가를 살피는 그녀. 그런데 모니터를 발견하고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건 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다시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을지 연식이랑 이런 거 좀 봤어요. 모델이랑. 지금 17년도 거라가지고 다시 재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기 냉장고 보이시죠? 저기 것도 다시 재판매할 예정이에요. 네. 이런 게 보세요. 이런 거 철거할 때는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평당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는 250만 원. 평당 250? 아니요, 그냥 다 해서 250만 원. 다 해서? 네. 그러니까 250은 너무 작은 비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6명 왔지, 차 3대 왔지, 또 한 대 더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라도 돈이 돼야 되니까 이거 다 분류해서 이거 다시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거 작업만으로는 적자여서 싸게 사들인 중고 주방 기기를 수리해서 재판매한다고 합니다. 약 165제곱미터 철거 현장. 이틀 동안 작업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녀가 서둘러 작업한 덕에 하루 만에 마쳤는데요. 와, 정말 말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계속되는 작업. 이제야 끝이 보이는 듯한데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은 그녀. 지금 꼭 안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여기 전선이 있더라고요. 실려고 왔는데. 전선은 챙겨야겠어가지고. 왜요? 전선 비싸니까. 아, 전선이 좀 비싸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박스 버려놓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보다가 가다가 멈추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 엄청 싫어서 소리 질러요. 아, 그냥 가자 이러면서. 왜 멈추시는데요? 아, 이거 들고 가면 막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버지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더니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힘드세요?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피곤하네요. 살짝 한 10분 쉬어야겠어요. 몰래. 몰래. 약간 눈치 보이네. 아까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얘기는 했지만 여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 남자가 할 일도 아니에요. 아, 해보니까. 네. 한편 현장을 둘러보며 뒷정리를 하는 아버지. 예, 안 힘드세요? 지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힘은 살라고 하는데. 저라면 벌써 쓰러졌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정말 강철 체력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키가 어디 키고? 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성아 씨를 찾으러 나선 아버지. 어머나, 아버지가 뒷정리하는 동안 여기서 자고 있었군요. 어, 일하다가 어디 도망 왔노? 하하, 땡땡이 부리다 아버지에게 딱 걸린 딸. 왜 갑자기 마스크를? 아, 머리야. 이럴 때 자는 꿀, 잠은 무슨 맛이에요? 아, 꿀잠. 아, 잘 잤다. 자고 일어나니까 갈 시간이네요. 오, 자고 일어나니까 다 끝났어. 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철거는 이제 그날 일이 끝나잖아요. 철거는 현장이 웬만하면 이제 끝나니까 딱 내가 뭔가 힘들게 일했을 때 오늘 끝났다 하는 좀 성취감을 바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행복한 것 같고, 기계가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많이 알수록 손님들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아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배워서 남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